여기 홍콩의 그 신문 쪽에 그 VCT 아파트 단지인데요. 잠시 이쪽에 그 부동산을 한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일반 홍콩 아파트들처럼 이제 아파트 1층은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통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는 이쪽에 그 중국 심천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운행을 안 하겠지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그 홍콩 아파트 단지처럼 아파트 건물 1층에는 버스 종점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직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겁나 잘생긴, 예, 아는 동생. 주변에 이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요, 조금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예, 경전철, 예,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은, 팀문역까지 바로 이어졌어요. 아파트 입구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곳은 이제 타워 8이고요. 올라오니까는 생각보다는 여기 아파트 단지가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 뭐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쇼핑몰 이어지고 또 다른 출입문으로 지금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여기 타워 8에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자동문. 아, 오케이. 지금 C타입의 지금 집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45층까지 있는데 지금 35층이고요. 복도는 홍콩 아파트 치고는, 예, 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뷰가 괜찮고요. 이도 하이 세이바 바사 세바스야 말. 일단은, 예, 뷰는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도 코딱지만한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조금 아파트가 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 이렇게 뭐 앞에 산도 보이고. 네, 팀문 여기 지역 뒤쪽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살포시 바다도 지금 보이고, 옆집은 네, 뭐 부엌, 여기는 옛날 홍콩 아파트처럼 부엌이 따로 있고요. 지금 부엌에도 지금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요긴 해요, 홍콩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일반 홍콩 아파트처럼 이렇게 작은 복도를 지나면 작은 방이 있고, 예, 여기 안방. 여기 좋은 게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안 쓰는 물건들, 예, 때려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링도 좀 꽤 높은 편인 것 같고요. 화장실. 네,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았나 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 네, 작은 방. 방, 순수한 방은 제가 누우면 꽉 차는 그런 사이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가에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안 쓰는 물건 때려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뭐 전기 이런 시설들하고 뭐 작은 하이하이
조그마한 수납장이 있고, 이도 하이 착박 이거 여기가 매매 가격이 780에서 800만 불이고 월세가 한 달에 홍콩 달러 16,000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15,800원째 딸디에. 어, 네. 이건 저 15,000. 15,000. 15,000. 15,000. 높지 않아? 차친. 아, 차친. 여기는 월세가 17,000불이고요. 조금 큰 사이즈. 여기는 안방에 지금 이런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층수는 낮은데 아까 봤던 데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면적이 큰 편이고요. 밑으로 이제 아파트 정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창틀에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요. 화장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실실. 아, 거기 잉만. 또 하이 은박에 있잖아. 은박 로체. 이거 506 스퀘어피트고요. 그리고 월세가 17,000불. 20 스퀘어피트 차인데 좀 저층이라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2층 쇼핑몰입니다. 네, 여기 뭐 식당도 많고요. 뭐 이런 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랑 여러 가지 매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이 좋아서 이 지역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래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도 센트럴 수호 구석에서 한 번에 한다 있어가지고 본포 쓰는 거또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치. 네.